영업이 힘드시다고요? 영업의 신을 믿으십시오. 최고의 고수들만 모시는 영업의 신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정말 컴퓨터만 하고 자료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요, 자료도. 기가 차요. 야, 너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희한한 자료 또 갖다가 막 짜짓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계속 막 한 3개월 내내 자료만 만드는 애들 있거든요. 제 뒤통수 탁 때리면서 그냥 고시 공부를 해라. 우리는 나가서 발로 부딪혀서, 아니, 전 우리는이라고도 얘기하기 싫습니다, 사실은. 아까 제가 6,000명 그 상담을 했다라고 했는데, 저 6,000명 기억 하나도 안 나요. 고객, 1,400건의 고객과 75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데도, 750명도 다 기억이 안 나요, 사실. 그래서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이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데, 철저하게 몸으로 돌아가시고요. 아날로그로 하셔야 됩니다. 아날로그로. 인간은 아날로그거든요. 디지털이 아니거든요. 아날로그잖아요. 만나야 돼요. 지금 그 결혼하셨다고 하셨는데, 우리 그 부원장님께서, 네. 그 부군께서 딱 이제 부군의 잘못한 점을 발견을 했어. 그럼 전화 딱한통 해갖고, 당신, 그럼 쫄아요, 안 쫄아요? 완전 쫄죠? 당신. 그쵸. 완전 쫄, 본인이 쫄았나 보네, 본인이. 아니, 보니까 완전 쫄것 같아. 왜 그렇게 만났어요? 네. 얼마나 부드러운 여잔데. 그래요? 제가 첫인상이 좀 강해가지고요. 얼마나 귀엽고 애교가 많고. 그 말에 대해서도 제가 또 완전 쫄는데,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아날로그적이고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, 세일즈하는 사람들은요, 이 전화, 카톡, 메일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. 그냥 가야 돼요. 가서 앞에 예. 앉아갖고 오감, 저는 경상도 말이고 막 그러니까 전화로 그러면은 되게 그 처음에 불편했어요, 고객분들이 전화로만. 안녕하세요, 저기 김현석 과장님 소개한 그 김용일인데요. 뭐 보험사인데 만나야 되는데요. 경상도 말로 그래 보세요, 서울에서. 그래서 아니, 이 자식 뭐 내한테 빚 받으러 오나? 뭐 이럴 거 아니에요. 그 이제 저는 굉장히 전화는 가능하면 짧게. 공손하게 일단 만나는 게 목표다. 그래서 정말 만날 때는요, 대부분 안 만나 주려고 해요,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. 그왜안 만나 주려고 하느냐면은, 귀찮아서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세일즈맨들이 만나고자 하는 가망 고객들은 귀찮아서 만나 주려고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, 두렵기 때문에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거예요. 두렵기 때문에. 왜? 자기가 계약할까 봐. 지금 양쪽에 두 분이 계시는데, 저를 이제 오늘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만나고 한 10번 정도 만나잖아요. 이분들이 가슴속에는 두려움이 점점 더. 야, 이 김용이라고 친해지는데, 아, 이거 친해지는데, 이거 정말 친해지는데, 이거 뭐 얘가 말을 안 꺼내는 거야. 맞아, 친해지는데 이거 뭐 해줘야 되는 거. 그러면은 다른데 만약에 가입을 했어, 정말 좋은 상품에서 가입을 했어요. 말 절대 못해. 괜히 미안해, 내한테. 괜히 미안해. 맞아요. 그게 바로 우리 그 세일즈맨들은 아날로그, 철저하게 아날로그화 돼야 돼요. 그 제발 너를 보여주고 다가가고. 그래서 원칙이 있죠, 원칙. 뭐 세일즈맨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모르는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. 아까 그 숫자 말씀하셨는데, 4. 4를 기억하세요. 뭡니까? 4.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요, 네. 네 번째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. 아. 네 번째 만남에서. 네 번째 만남. 근데 세일즈맨들이 대부분 예. 사람들이요, 절반 넘는 사람들이 처음 딱 만나고 포기해요. 아예 이 사람 아닌가 봐. 그쵸. 그 다음에 그래서 한 5, 60% 포기가 돼. 그 다음에 또한 30%가 두번 만나고 포기를 해버려요.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5%는 세번 만나고 끝나요. 근데 네 번째부터 이러죠. 그 저는 항상 말해요, 네 번까지 가. 왜 우리 입장에서 만나자고 왔어요. 아, 참 귀찮게 하네, 진짜. 아, 왜 오고 이래. 그렇지. 아, 알겠어요. 그럼 막, 아니면 뭐 강하게 거절을 하거든요. 오시지 말라고요. 그러거든요. 아, 오지 마세요. 두 번째 또 가면 막 짜증나요, 그죠? 오지 말라는데 왜 이러시냐고. 막 이렇게 하거나, 아니면은 막, 뭐 점잖은 사람들 점잖게 표현하시고, 막 그렇게 하겠죠. 세 번째 오면은요, 어떤 반응이냐면,
왜 그 두 번째 자기가 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반응도 반응이에요. 사람은 남아있거든요. 저 인간이 또 오네. 놀라는 거야. 그때부터 놀라는 거야. 어? 그러면 그때 살짝 듣는 거야.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잖아요. 그때는 거의 반이 문 반은 열려 있어요. 그걸 이것도 루틴의 하나죠. 고객을 만남으로서 무조건 난 내버려 만난다. 예, 복, 예. 그 하면서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루틴의 하나가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. 근데 거의 확률상 첫 번째 거절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일수록 잘 무너져요. 네 번째 그냥 아작나요. 막 울면서 다 내놔. 그만큼 두려운 사람이다라고 네, 할 수 있겠네요. 네. 첫 번째 거부가 심했단 거는 두려웠었는데 그동안에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중에서 네. 이상한 놈이 계속 오니까 네.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네. 이상한 놈. 그렇게 이상한 놈. 어쨌든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네. 아,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동네 특이하네. 아 재밌어요. 그리고 워낙 이렇게 유머가 있으셔서 맞아요.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, 그죠? 그 일부러 원래 유머가 있는 겁니까? 좀 노력하신 아니요, 겁니까? 저는 유머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네. 처음에는 이제 여성분 앞에서는 설명도 못했어요. 제 고객의 95%가 남성분이세요. 아. 네.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오세요. 각종 할인 혜택과 다양한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여기 댓글란에 주소 남겨놨습니다.